자, 이거 미치백과를 배우는데 좀 많이 그 플러스 특강 91페이지 보면은 좀 생소한 부분이 고른데 가급적 좀 설명을 좀 첨부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위치벡터 나오는데 평면에서 한점 O를 시점으로 하는 평면 벡터 OA를 점 O에 대한 뭐 점의 위치 벡터이다. 오에서 그죠? A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A 벡터, OB 하면 이거 B 벡터 이렇게 했죠.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의 시점 O는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잡는다. 일반적으로 O를 좌표 평면에 보통 O를 잡는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원점 O의 위치 벡터. 자, 이거 자체는 그냥 0 벡터다 이 말이죠. 자, 가리키는 것이 있지. 실제로는 이 선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가리킨다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고, 그거는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 위치 벡터의 성질. 두 점, AB의 위치 벡터랄까? AB라 하면은 O에서 A를 가리키는 그, 쫙, 그걸 갖다 B, 뭐, A 벡터. OB를 쫙 B 벡터. 이렇게 해서 우리 선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AB 벡터는 우리 OB, 이제 어느 하에 O에 출발한다 생각하면은 OB 벡터 마이너스 O의 벡터 바로 알수 있죠, 이거 그죠? 우리 또 배웠으니까 앞에서 바로 알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설사 이런 게 O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O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죠. DB 벡터 마이너스 D 벡터 이래도 하죠? 지장 없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없다면은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뭐 OA를 A벡터, OB를 벡터라는데 만약 요까지만 나와있다 위치 벡터를 요렇게 되어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DB벡터를 이거를 B벡터라고 그죠? 이거를 A벡터로 하면 되잖아. 전혀 관계없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P라는 문자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걸 PB벡터 마이너스 PA벡터도 하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O로 함축하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직관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OA 벡터를 A 벡터로 두고 OB 벡터를 B 벡터로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게 주지 않다면. 그래서 AB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자, 이게 맞으니까 어차피 요거는 앞에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분점, 외분점인데 똑같은데 이제 저거 봅시다. 위치 벡터 잘 설명해놨네요. 평면에서 한점 O를 시점으로 정하면입니다. 임의 점 A에 대하여 OA 벡터는 A 벡터인 벡터 A 벡터는 유일하게 정해진다. 하나만 딱 정해지는 거 유일하다는 거. 역으로 임의 벡터 A 벡터에 대하여 A 벡터 OA 벡터인 점 A도 유일하게 정해진다.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OS 그죠? 따라서 시점을 한점 O로 고정하면 평면의 점 A와 벡터 O의 벡터는 1대1로 대응한다. 뭐 하나에 하나 유일하게 뜻이죠.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 벡터. 두점 A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인데 자, 우리는 편리상 OA를 정하고 요거를 A 벡터란 겁니다. 그리고 OB를 하고 이거를 B 벡터라 했다. 이랍니다. 점 AB를 딱 정한 다음에 O, 이게 O.O에서 A를 향한 걸 A벡터, B벡터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다 표시를 했죠.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죠? 그림도 이렇게 해놨고. 자, 선분 AB를 M 대 N, 자, 0보다 크고 0보다 클때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 P벡터를 구해보자 이랬죠. 내분하죠? 내분하는 쪽에 있는 그점 P, 점 P의 위치 벡터, 요 P. P벡터 보이죠? 이거 P벡터를 구해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AP, 그 다음에 AB. AP 대 AB. 자, 방향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AP 대 A. 자, AP는 M 대 M 플러스 N 맞죠? 요거는 M 플러스 N이잖아. 그죠?
방향제도 있고, 됐죠? 그래서 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하면은 MAB, B는 자 이렇게 내분 외분 M 플러스 N AP 됐죠? 그래서 AP는 M 플러스 N 분의 MAB가 되고, 자 방향이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향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OP 마이너스 OA니까 그죠? 그래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될 거고, 그 다음에 AB는 OB 마이너스 OA니까 B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제 풀때 계속 이용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 이렇게 나타내고 N 플러스 N. 자 그러면은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그죠? 이거 우변을 이항하면은 M 플러스 M분의 M 그 다음에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죠. 됐죠? 는 하면은 M 플러스 N 자 이거 통분하니까 이거는 A 벡터 M 더하기 A 벡터 N 더하기 M B 벡터 마이너스 M A 벡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A 벡터 M 이렇게 사라지고 됐죠? 그럼 M 더하기 N 분의 A 벡터 N 그죠? 그 다음에 M B 벡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내분 외분을 생각해서 순서를 갖다 B 벡터 먼저 지금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 A 벡터하고 B 벡터를 M 대 N으로 하는 P 벡터를 구할 때 내분점 M 대 N 하는 P 벡터를 구할 때, 자 똑같죠? M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래서 MB가 앞으로 나오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NA가 되죠. 그이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뭐이별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순서를 바꿨죠, 그죠? 교환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분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면 n 플러스 n 한 다음에 이 m이 b와 곱해지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n이 a랑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져 갖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선분 AB를,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크고, M하고 N이 다를 때, 외분하는 점 Q의 위치 벡터 Q를 구해보자. 자, Q, 외분, M 대 N. M 대 N이면은 M이 더클 때를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구하죠. 그죠? 통상적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이거. 그럼 M 대 N 한게 이게 Q, 이제 Q 벡터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AQ 대, 자, 이거 보세요. AQ 대, AB 이제 같은 방향 맞죠? AQ하고 AB 같은 방향 방향 설정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M 대 AQ는 M이고 요거 그 AB는 요만큼은 M-N이잖아. 맞죠? M-N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 AB 벡터는 그 다음에 이렇게 M-N 이고 그 다음에 AQ 벡터인데 두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 벗겨도 관계없어요. 이제 벗겨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Q는 하면은 M-N 분의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AQ는 또 이렇게 되고 Q-A 되고 AB는 B-A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Q-A는 그러면은 M-N 분의 N B 벡터 마이너스 A 그래서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m이 n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m 대 n이 이쪽으로 가잖아. m 대 n이 되는 거죠. ab를 m 대 n으로 할 때, 그죠? m 대 n 이렇게 됩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대로 적어보면은 aq 대 AB는
자, AQ에 해당되는 게 지금 M이죠. M 대. 그 다음에 AB에 해당되는 거는, AB에 해당되는 N이 더 크니까 N-M을 해줘야지. 그죠? 여기에 이제는 여기가 N-M이 되죠. 자, 이렇게 곱하면은 M AB가 되고, 그 다음에 N-M 되고, 그 다음에 AQ가 되는데, 근데 AB하고 AQ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AB하고 AQ 방향이 같지 않죠, 그죠? AQ는 이리 가는 거고, 그죠? AB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려면은 M, AB, 이렇게 해갖고 N-M. 자,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지? 그죠? 절대값 벗기면서 한쪽을 마이너스 붙이면 어느 쪽이라도 이쪽이 붙이다고 왼쪽 붙이다고 오른쪽 붙이다고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자면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그냥 M-N 하면 되죠. M-N, AQ가 되잖아요. 어쨌든 똑같이 되죠, 그죠? 그래서 AQ를 하게 되면은 M-N분의 그 다음에 M이 되고, 그 다음에 AB가 됩니다. 똑같아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되겠죠. 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요거는 요거보다는 이제 요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A하고 A 벡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M 대 N이라 하면은 A 벡터하고 N 벡터를 곱하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B 벡터하고 그 다음에 M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리니까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내분점에 마이너스를 한 거라 생각하면 되긴 되는데 만약에 정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구하면 되지 뭐. A 벡터하고 B 벡터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러면은 M 마이너스 N다 이런 거 쉽잖아. 그죠? MB 곱하고, B가 뭐 조잖아요. 그래서 이거 B를 내세우는 거예요, 항상. 이거, 우리 그 1학년 때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NA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더 쉽죠? 와닿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뭐, B는 M 대 N으로 했을 때, B는 M을 곱하고, A 벡터를 N을 곱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이리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또 있나 보자. 삼각형은 이제 무게중심에 이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여기 외우는데, 자, O에서 보통 출발을 해갖고, 이 A, ABC, 삼각형 ABC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를 가리키면 A 벡터.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형태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B 벡터, C 벡터가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G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 G를. OG죠, OG. 자, 나타내려고 하니까, 지금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죠? AM을. 그럼 일단은 OM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OM 벡터를 우리 M 벡터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요거 B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를 1대1로 내분하는 거 똑같죠? 맞죠? B하고 C를 1대1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 2분의, 그죠? 1은 저쪽에, 1은 B에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1은 C에 곱하는. 자, 봐, 중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M은 그냥 앞으로는 이거 중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분의 B 플러스 C 이러면 되죠, 원래는. 그죠? 근데 아까 M 대 N, 1대1로 내분하는 걸로도 할수 있죠, 그죠? 이 구해지죠? 그럼 OM은 지금 2분의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되고, 자 그러면은 자 OM 벡터 이제 구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죠, 이거하고 이제 이거 관계잖아, 됐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G 벡터는 A 벡터와 A 벡터와 요거죠. A 벡터하고 2분의 B 벡터 플러스 C 벡터 맞죠? 그거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잖아요.
그게 G벡터잖아. 이들로 내분하니까 이제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들이니까 3을 적고 이는 2 곱해야 될거 아니야. 곱하면은 B벡터 플러스 C벡터 되죠. 1은 2 곱해야 될거 아니야. A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A벡터, B벡터, C벡터 더한 거 이렇게 되잖아. 어떻습니까? 낯설지만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천천히 제가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됐고, 2번, 이제 다 보이죠?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중점은 자료 될 거고. 어차피 m에다 1 넣고 n에 1 넣은 거랑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자, 요것도 눈에 보이죠? m 대 n으로 하게 되면은, mb. 그죠? A 벡터, B 벡터 이렇게 MB 마이너스 NA 되죠? 이렇게 되고 자 나옵니다.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전피 위치는 2 더하기 3, 2 더하기 3이죠. 2 더하기 3에 자이 A 벡터, B 벡터 있을 거니까 2B 벡터, 그다음 3A 벡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분의 2, 뭐 B 벡터 이쪽으로 옮겨놨네. 그다음 5분의 3, A 벡터죠. 뭐 그다음에 중점에면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되고 1대2로 외분한다. 1-2를 해야 되죠. 1-2분의 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벡터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되고 자르시면 됩니다. 자,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세점 ABC 위치 벡터를 ABC라면은 아까 해서 이거는 외워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설명, 예, 했고, 여기 했고, 이제 요거. 자, 그래서 두점 A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B를 했을 때 4대5로 했잖아요. 그죠? 4대5면은 9분의 P 벡터, P라 그러면은 9분의, 자, 어디 갑니까? 4B 벡터. 플러스 5A 벡터. 이렇게 되죠. 됐죠? 물론 이제 나타내면 9분의 5a 벡터 더하기 9분의 4b 벡터 이렇게 하시는 거. 그다음 중점은 m 벡터라 만약 그러면은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q 벡터는 그죠? 3대 1이니까 3b 벡터 먼저 적어야 됐죠. 3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리고 3 빼기 1,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a 벡터 더하기 2분의 3b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하시면 이제 좀 익숙해졌죠. 자, 이제 처음으로 위치 벡터 처음 배웠는데, 조금 익숙해졌죠? 그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에서 1번. OAB, 그림이 그려져 있고,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BP를 2대1. 내분하는 점 Q라고. OA는 A. OB는 B라 할 때, OQ를 AB로 나타내시오. 이랬죠, 그죠? 그럼 일단은, OP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네. OP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A벡터. A벡터 3분의 2만큼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OP벡터는 정해졌어요. 이렇게.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B벡터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A벡터. 맞죠? 그거를 2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OQ벡터잖아요. 그죠? OQ벡터. 그 되죠? B벡터와 그 3분의 2A벡터를 갖다가 2대1로 하면 되네. 내분하는 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적을 수 있죠. OQ벡터는, 자, 어떻게 됩니까? 3분의, 곱하면은 3분의 4A벡터. 플러스 B벡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9분의 4 이렇게 하면은 3분의 B 벡터
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OAB에서 OA의 중점을 M. 자, 그럼 이거는 OM 벡터는 2분의 1 A 벡터 되겠네. 네, ON을 AB로 나타내시오. ON을 AB로 나타내시죠. 그죠? 3대, BM을 이제 3대 1 했잖아요. 3대 2. 그럼 ON 벡터는, 자, 누구랑 B 벡터하고 2분의 1 A 벡터를 3대 2이라 주죠. 그러면 5분의, 이렇게 곱하면은 2분의 3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그럼 10분의 3A 벡터. 플러스 5분의 2B 벡터. 이렇게 되죠. 1-2번. CD의 중점을 E. 놔두고 일단은. 그 다음에 선분 AE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을 F. 2대 3. BA. BC, BF를 A하고 B로 나타내라 그랬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BE 벡터. BE 벡터는 BC 벡터 플러스 CE죠, 그죠? BC 벡터는 어차피 B 벡터고, 그다음 요 벡터, CE 벡터는 이게 A 벡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A 벡터죠, 2분의 1 A 벡터다. 됐죠? 이제 BE 벡터 구했어. 그죠? BE 벡터가 이제 B 벡터 플러스 2분의 1 A 벡터라. 그러면은 BF 벡터는 자, 3 A 벡터하고 3하고 곱하면 되죠. 그죠? 요거랑 2랑 곱하면 되네. 이 되고. 두 개 더하면 5가 되죠. 는 자, 이거는 A 벡터, 4A 벡터, 2B 벡터, 5분의. 자, 이렇게 된다. 1-3번. 삼각형 ABC에서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BC를 2대1. 2대1. 내분하는 점은 P. 자, 됐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AP가 되고, 그죠? AB를 A. AC를 B라 했어. 그럼 AP는 3분의 2b 플러스 a가 되죠. 자, 근데 ap를 1대 3으로 한다는 말은 1대죠. 1대 3. 이게 q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면은 aq, AQ를 만약에, AQ가 뭐 1 있다면, 크기를 해놓을게요. 있다면은, AP. 있다면은, AQ하고 AP 보게 되면은, 자, 이게 1대 2 되겠네. 그 뜻이잖아요. AQ의 두 배가, 그죠? AP가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면 근데 지금 방향은 어찌 됩니까? 지금 방향, 자, AP하고 AQ 방향, 지금 AQ는 이쪽이잖아, AP는 이쪽이잖아,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을 마이너스를 해줘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2AQ를 한다면은 이거는 AP가 되려면 마이너스 해줘야지. 요렇게 해줘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벡터 할 때는. 자, 이렇게 되면은, A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2b 벡터 플러스 a 벡터 되고, 그 다음에 aq는, 자, 2, 여기다 마이너스 6분의 2b 벡터 플러스 a 벡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이너스를 다 처리하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6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b 벡터 이렇게 하시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필수예제 2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 A, B, C의 무게중심 G라고, AB를 2대1로,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2대 1. 그 다음에 AB를 A. 그 다음에 AC를 B라 할 때, 그 다음에 GP. 그러면 A로 다 출발했으니까 통일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G가 여기 있겠네. 그래 놓고 이 GP를 가리킨 거네. G에서 P를 가리키는 거죠. 자, 저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를 M이라 합시다. 그럼 AN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2로 나눈 거죠. 됐죠? 그 다음에 AG 벡터는 AN 벡터의 3분의 2죠? 이게 2대 1이니까 무게중심. 그럼 3분의 2를 해주면 되네. AM에. 그죠?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짜리 되고. 그리고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AP 벡터는 3분의 2 A 벡터죠.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구합니까? GP AP에서 그죠? 마이너스 AG를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AP가 3분의 A벡터 플러스 B벡터 마이너스 잠시만 어찌됐나? AP가 3분의 2죠. 3분의 2. AP가 3분의 2 A벡터에서 마이너스 3분의 A벡터 더하기 B벡터를 빼주면 되지. 됐죠? 이러면 끝나죠. 그러면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3분의 1 A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B벡터. 이렇게 됩니다. 2-1번. 삼각형 ABC 무게중심을 G로 할 때, 저걸 보여드릴 때, 그리고 A, B, C면은, 이러면 되죠. O라면 그죠? O의 벡터 A, B 벡터, C 벡터. 이 무게중심이 있다. 요 G 벡터. 그럼 이건 뭐, A 벡터. 이건 A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되죠. 이거는 B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그 다음에 C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이렇게 되죠. A 벡터, B 벡터, C 벡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되고, 마이너스 3 G 벡터 되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마이너스 3. G 벡터는 뭐죠?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0 되죠? 0 벡터 되잖아요. 자, 2-2번.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G라 하고,
각각 ABC를 할 때, 이제 그거 안 꺼도 되겠죠, 그죠?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AG를 A 벡터, B 벡터, C 나타내. 그럼 AG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G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나타내죠. 그죠? G 벡터는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C 벡터잖아. 이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 플러스 3분의 1 B 벡터 플러스 3분의 1 C 벡터 이렇게 2-3번.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사각형 ABC 무게중심을 G1, 저 G2라 할 때, A, B로 나타내고, G1, G2, G1에서 G2로 갔죠? 그러면은, AC 먼저, AC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죠.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가르치실 때 이걸 M1이라 할게요. AM1은 A 벡터 더하기 요거 그죠? 요게 더하기 요거 더해주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더한 거를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벡터 더하기 2분의 B 벡터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M 벡터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AG1 구해야겠죠? 요거 AG1 벡터는 이게 이제 2대 1이니까 3분의 2를 찾아야 되는 3분의 2 A 벡터 더하기 2분의 B 벡터 이 됩니다. 전개를 하면 3분의 2 A 벡터 더하기 3분의 1 B 벡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M2로 합시다. 그럼 AM2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이것도 더하면 되죠. A 벡터 플러스 C 벡터 2. B 벡터, B 벡터, A 벡터, 이거 B죠, 그렇죠? B 벡터죠. 그러면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걸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요거 AM2를 구했기 때문에 요거 AG2 벡터는 3분의 2잖아요, 그죠? 3분의 2,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그러면 이제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벡터 이렇게 되네. 자, 그다음에 이제 G1, G2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G1, G2는 벡터는 AG2 빼기 AG1이라면 되잖아요. AG2 벡터는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벡터고, 그 다음에 요거 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B 벡터가 되죠. 는,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B 벡터, 이래 돼. 퓨즈에서 3번. 평면 위에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하여 EP에 OPB, PC, 여기 있을 때 삼각형 APC와 삼각형 BCP의 넓이의 비를 가장 한다는 자연수비로. 자, 물론 이거, 와, 너무 잘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통일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치 벡터 를 갖다가 O에서 껐을 때다 가리킬 때 그냥 우리 A 벡터 이렇게 알수 있죠. 점 A를 가리킨 거를 갖다가 O에서 그죠? A 벡터를 하고 뭐 B를 가리킨 거를 뭐 B 벡터를 하고 만약에 어떤 점 P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요거를 P 벡터를 하고 이래서 다 나타내면 되잖아요. C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C 벡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위치 벡터가.
위치 벡터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 P 벡터. 이게 위치 벡터죠. 자, 그래 둔다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이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플러스 O, 그다음에 B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그다음에 C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는 요거는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EA는 하나밖에 없네. A 벡터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OB, OB 벡터는 요, B, 6B 벡터 되죠. 그 다음에 여기 C 벡터. C 벡터는 사라진다, 그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7P, 마이너스 8P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8P는 2a 벡터 플러스 6b 벡터 되고 p 벡터는 8을 넘어가면은 4분의 그죠? 2로 다 나눠서 a 벡터 더하기 3b 벡터 되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a 벡터가 있어. 자, b 벡터가 있어. 물론 이거 a점 b점을 이렇게 오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겁니까? 3에다가 이렇게 한거 보니까 이거네. 3. 여기가 3하고 3b 1. 내분점. 여기가 p가 되고 여기다 적지 말고 바깥에 적자. p가 되고 여기 각인 이 p 벡터 되네. 어떻습니까? 자,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네, p가. 맞죠? 그 뜻이잖아. 그러면은 삼각형 ABC를 그려보세요. A, B, C를 그렸는데 이 P점이 AB를 3대 1. 이게 P가 있단 소리고. 됐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물어본 게 뭡니까? 삼각형 APC 여기하고 BCP. 자,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길이비로 따지죠. 맞죠? 밑변 길이 3대 1 되는 거죠? C점 높이, 그, 꼭지점 같으니까. 넓이비 똑같죠? 그죠? 넓이비. 그래서 3대 1이 딱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두 번째 방식. 자, 이거 전부 P로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것도 P로 통일하는 거. PA 돼 있고, 그 다음에 OPB가 돼 있고, 그 다음에 PC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갖다가, PC 마이너스 그냥 PB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탁 사라지는 바로 눈에 보여요. 좀 여기 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6PB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변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PA가 되고 그럼 요거는 PA는 마이너스 3 PB가 되네. 이거 어떤 뜻입니까? PA하고 PB를 방향은 반대고, 자, 예를 들면, PA가 있어. 요거와 반대로 PB의 3배를 해야지만이, PB의 3배를 해야지만이 PA가 된다고. 이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1이고, 이게 3의 뜻이죠. P가 여기 있단 소리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PB 방향에 있는 것보다 3배 크기로, 오른쪽으로 요거는 PA가 3배 정도 같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방향을 잘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딱 대고. 그럼 P가 BA를 1대 3으로 내분하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AB, C가 돼 있으면은 그죠?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이거 뭐죠? 이거 CPA하고 그 다음에 CBP 똑같이 3대 1이 되잖아요. 이 3이고 1이잖아요. 똑같이 구할 수 있죠? 3-1 평면 위의 점 ABC에 대해 똑같이 하는데, 이제 또두 가지 방식 풀면 되겠죠?
위치 벡터를 갖다가 하면 A 벡터, B 벡터, 또 C 벡터, P 벡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될 거고, 이거는 3 B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될 거고, 4 C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될 거고,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되죠. A 벡터는 사라지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B 벡터, 그 다음에 4C 벡터인데 마이너스 C 벡터를 좌변으로 이용하면은 5C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8P 벡터는 제로 됩니다. 그러면 8P 벡터는 3B 벡터 플러스 5C 벡터. 그러면 P 벡터는 8분의 3B 벡터 플러스 5C 벡터 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 말본 같죠? B 벡터, C 벡터 있으면은 BC인데, 자, 3대 5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가 3의 뜻이고 여기가 5란 뜻이고, 그럼 5C 3B 이 되잖아요. 여기 P가 있다는 뜻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B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P 벡터 이게 P 벡터 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오로 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그러면은 ABC를 하게 되면은 BC를 5대 3, BC에서는 5대 3이죠. 3을 하게 되고 짤이 됩니다. 이렇게 니가 P가 되고, 결론 BC를 M 대 N으로, BC를 5대 3으로 내분한다 되죠. 그러면 M은 5고 N은 3이니까 5 빼기 3은 2가 돼. 요것만 물어봤네. 자, 이렇게 됩니다. 아, 자, 한 가지 방식 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또? PA 벡터 플러스 3 PB 플러스 4 PC 벡터를 하게 되면은 PA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 이러면 되죠. PA 벡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5 PC 벡터는 마이너스 3 PB 벡터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B하고 C가 있으면은 P가 위치하는데,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리니까 좀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살짝 어떤 모양으로 PC 대 PB를 생각하면 더 빠르지. 만약 3대, 일단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요런 꼴이잖아. 3대 5죠. 그죠? 그러면 여기 P가 있다잖아요. 3대 5. 그리고 방향이 어찌 됩니까? PC 맞잖아, 반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지. 하여튼 어쨌든 이 P는 3대로 내분한 점이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있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P 대 BC, BC 됐으니까 5대 3 맞잖아요.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2번. 평면의 점 P와 상하평 ABC 됐어. 자, 그냥 우리 그냥 이걸 해볼까? PB 몇줄안 적는 거몇줄안 적잖아 이거. PB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3PA는 마이너스 PC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또 이거 뭐 보기가 좋네. A하고 C가 있으면, 그죠? PC가 이제 3PA의 3배, 그럼 PA PC 이렇게 되겠지. 좀 P 되고 맞죠? PA의 3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 그 다음에 여기가 P 되고, 그럼 ABP, 그 다음에 BCP, 요거죠? 여기 2개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이뤄놨죠. 일단은 여기가 그러면 1대 우리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 3이 되죠.
자, 플러스 특화. 자, 이거는 좀 보충으로 좀 강의를 이론 보태면서 합시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있어. 우리 처음에 그 배운 거 먼저, 우리가 AB가 이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O가 있고, 물론 이거 시점이라 그죠? A를 이렇게 가리킬 때, 이거를 위치 벡터를 A 벡터로 하고, 자, 이거를 B 벡터로 했어. B 벡터로 하면은, 자, 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일 때는, 내분하는 점일 때, 우리 이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죠? 자, 가리켰어요. 자, 요거를, 우리 그 P 벡터 할까? P 벡터. 그럼 요 P쯤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내분 그 P 벡터는 자, M 플러스 N 분의 그다음에 MB가 되죠. 벡터 더하기 NA 벡터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내분쯤에 그 위치 벡터가 됩니다. 되는데 좀 자, 이거 보게 되면은 m 플러스 n 하고 분의 m 있죠? 더하기 m 플러스 n 분의 n 하니까 요거 1이 됩니까? 맞죠? 1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 이 경우는 틀림없이 5대 4를 하더라도 그죠? 5대 4면은 9분의 뭐 예를 들면은 9분의 여기 m 가갖고 5대 4면은 9분의 5b 벡터 더하기 4a 벡터 되고 내놔도 1 되잖아. 맞죠? 1 되잖아. 이 경우. 됐습니까? 자, 이 경우가 됐을 때는 뭐라고? m 대 n으로 했을 때딱 되면은 내부의 점을 말하죠. 내분점을 말하죠. 그러면은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 이 선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려면은 저 M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의 T로 두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이게 1이 됩니다. 일단은 분리를 하고 자 1이 되는데 자, 요 부분을, 요거 있죠, 요거. m 플러스 m분의 n을, 자, 우리 t로 둬볼게요. t로 두게 되면은, p 벡터는 ta 벡터 더하기, 자, 요건 뭐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부분은. 보태갖고 1이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t로 해도 되겠네. 1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 t라고 둔게 보면은 숫자가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n분의 n을 하게 되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 경우는 뭡니까? 이 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AB, B. 내분점이 다 모이면은 와 선분이 되는구나. A와 B의 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해됩니까? 이렇게 처음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외분점을 하게 됐죠. 외분점. 근데 이제 이 외분점을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m 더하기 n은 지금 1이 되는데 외분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m 대 n으로 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 해봐야지. 천천히 좀 해야 된다, 이거.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우리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오죠? 벡터 하는데, 자, M이 클 때는 그죠? M 대, 그 다음에, 쭉가, 이게 되고, 그죠? 이게요. P가 될 거라. M 대 N. 유지. 그죠? 자, 우리 이거를 이때 P 벡터로 할게요.
자신과 그럼 이때의 P 벡터는 m 대 n 했으니까죠. m 마이너스 m 분의. 그 다음에 m이 b로 곱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a 벡터가 됩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이거를 일단 분리를 합시다. 저또 해야 되니까. 이게 앞으로 올게요. 그 마이너스 1이 됐죠? 맞죠? 이거 맞죠? 자, 1이 되는데, 요것도 보세요. m-n분의 m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죠. 마이너스 n, m-n 해서, 이거 뭐, 값이 뭐 됩니까? 이 더하기 1 되죠? 자, 1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글을 t로 둬볼게요. 마이너스입니다. 눈여겨보세요. m, 마이너스 n을 t라고 두게 되면은, 자, 요것도 p벡터는 t, a벡터 플러스, 당연히 이것도 1 마이너스 t, b벡터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좀, 이 t라 하는 게 음수일 경우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든 거는, t가 어떻습니까? 음수죠. 맞죠? t가 음수일 경우에 위치 벡터 p가 b의 오른쪽으로 찍히죠. 그죠?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계속 이게 이쪽으로 찍힐 거라.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m-n분의 n 이거는 음수잖아, 음수. 그죠? 음수잖아, 이게 마이너스 붙어갖고. 음수죠. 그럼 이리 쭉갈 거라. 그럼 이리 쭉갈 거라. 이리 가죠. 근데 만약에 이쪽 편이면 t가 만약에 1보다 크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쭉 가는데, t가 만약에 1보다 크다 이러면은, 요쪽 편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 대 n이 1이 되잖아. 이렇게 바뀌죠. m 대 n 1이 되잖아. 맞습니까? 자, m 대 n으로 바뀝니다. m 대 n.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앞에 있는 t로 둔거 있죠? t로 둔게 요거잖아.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 잘 보세요. n이 커지죠? 커지고 m-n이 어떻게 됩니까? m-n을 하는 순간 이 경우는 이게 뭡니까? 이게 m-n이 m에서 n을 뺐으니까 이거 음수잖아, 이거.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양수가 되죠, 일단은. 양수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에 m-n은 여기잖아요. 원래 여기가 이만큼이잖아, 원래는. 그죠? 이거 n-m으로 하는 게더 낫겠죠, 그죠? 원래 이 구간이잖아.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n-n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1 빼기 3을 하는 거랑 똑같죠? 맞죠? 이게 만약에 1이고 이게 3이라 예를 드는 거예요. 1하고 3이면은 m-n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m-n을 하게 되면 1 빼기 3 되고, 그 다음에 n이 3이 되죠. 그 마이너스부터 있잖아. 그죠? 어찌 됩니까, 이거? 숫자가 커지죠? 1보다 커지죠? 1보다. 나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었어요. 그죠? 일단 방향은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게 여기 음수가 되고,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면서, 이게 작잖아요. 이게 크잖아. 그큰 걸로 작은 걸 나눴기 때문에, 1보다 크지잖아요. 1보다 크지네, 이 경우는. 이해됩니까? 이 경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m 대 n이 이쪽일 때는. 이때는 이게, 3대 1. m이 더큰 쪽이고, 더클 때는 이게 1이 될 때는, 그죠? 이 t가 음수가 돼버리고,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이걸 t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을 a 벡터에 있는 것을 t로 뒀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가 되면서 이게 해당되는 그 분의 요기이기 때문에 그죠? 요게 그래도 이게 상대적으로 1보다 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숫자를 넣어보면 되죠. 커지게 되죠.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a 벡터 쪽에 왼쪽 부분에 다 나타내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자,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죠? 이거 아무런 설명이, 바로 이거는 이러한 것을 뒀기 때문에 이렇는데,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죠. 만약에 이런 게 주어져 있다면은, m 플러스 n은 1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때는, 그죠? 이때 m 플러스 n 1이잖아, 그죠? 요것만 알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 배운 거를 제가 재해석을 하면은, 앞에 t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수가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1이 뒀다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m 플러스 n이 1이더라도 이 m의 범위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t로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눠지죠. 종합. 뭡니까? m 플러스 n은 이 토탈. 4분 싹다 합해갖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토탈. 이것이 될 때는, 뭐다? 0하고 m이 A 벡터에 있는 앞에 있는 T로 변환했을 때 요거, 우리는 다시 적어놨다, 그죠? T로 변환한 겁니다, 우리 다 대체한 거잖아. 뭐라고? P 벡터는 TA 벡터, 그 다음에 1-T B 벡터. 우리는 M 플러스 N이 1이 아니지, 참. 하여튼 요 앞에 게 1이죠. 그죠? 이래야 됩니다. 이 앞에 게 1이라. 만약에 이게 저 위에서 우리 설명한 거는 m하고 n 자꾸 헷갈리는데, 위에 있는 거대로 하면은 ma 벡터 플러스 nb 벡터를 하면은 이두개 합이 1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1 만들어놨죠, 우리는. 그죠? 이거는 이제 m 플러스 n은 1인 경우. 됐죠? 요 앞에 숫자가. 그죠? 우리는 t로 맞춰놨죠, 알기 쉽게. 그래서 이제 m 대 n으로 했을 때다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1인 경우에, 그죠? 근데 이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적을 때는 어디라고?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구간은 뭐가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a 벡터가 만약에, 여기 m 있죠? m이 만약에 0으로 바뀌잖아요, 이거. 우리는 m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t로 해야 된다, 그죠? t가 0이다. 자, t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b 벡터만 살아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요 점. 이 점을 가리킵니다. t가 0일 때는 조심해. 그리고 그림을 한 다음에 t가 음수다. 음수다. 요거죠. 요 경우죠. 그죠? t가 음수 때는 이걸 가리키는 거. 요 선을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되려면은 1-t 쪽이 0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t는 1이겠지. 맞습니까? t는 1입니다. t는 1이 되면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 t가 뭐라고? 아까 1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t하고 만약에 요것만 딸랑 나와 있다면 결국은 ab의 최종 결론, ab의 직선을 말합니다. 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ab의 직선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범위가 아까처럼 뭐요 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것만 모자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만 딸려 놨을 때는 이건 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AB의 직선을 나타냅니다. 아, 자, 또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n 플러스 n이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요 하나 더좀 복잡한데. 자, 이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이제 뭡니까? m 플러스 n이 1이기 때문에, 그죠? 이 경우는 m 플러스 n이 1이기 때문에 이제 쭉 가져와갖고, 어차피 이것도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앞에 분모에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똑같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n은 1. 마찬가지로 이걸로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이때는 M은 0일 때, T는 0이랑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 어떻습니까? 좀 이것도 똑같죠? T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된 거야. 좀, 아까 원래는 일반화할 때는 원래 이게 더 편한 건데,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 경우는 N 플러스 N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뭡니까? M이 뭡니까? 1로, 1보다 크다로 대치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M은 1로 대체되면은 요건 A점을 가리킵니다. 그죠? 점 A. 점 A가 되고, 아까 요거는, 요 이때는 T는 0이기 때문에 점 B. 잘 파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M이 1보다 크다 할 때는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물론 또 뭡니까? AB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B는 직선의 벡터의 방정식이 됩니다. 좀더 말하면 쭉 가져왔어. 자, 이 앞으로 이거 P는 전체 다 아우르는 이거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는 M 플러스 N은 1인 경우나 T 플러스 1만에서 T가 이게 하여튼 A 벡터, B 벡터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순간은 P 벡터는 선분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뭡니까?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최종 결론.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게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N 플러스 N1이란 말에. 그러면은 선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제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시겠죠, 이거? 어디까지 지워야 좀, 잠시만요. 지울 때, 지워도 되겠죠, 이제는? 이거. 지우고, 왜냐면 이것도, 이거는 자, 메모를 잘 해놓으십시오. 좀 깁니다, 이번 이론은. 자, 이걸 좀 기초 이론을 잘 해놨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깥 발음만 씻었다 하면 막 찬바람 때문에. 나가면 안 돼. 네, 요즘 겨울이고 또 코로나도 그렇고. 아유, 엄청 춥던데요? 그죠? 날씨가. 빵이 최고라. 아, 집에 있는 게 최고지. 나가면 안 좋아요. 자, 이러면서 쉬는 겁니다. 굉장히 길죠? 원래 이론이, 원래 제 교재를 아직 완성을 안 했었는데, 100까지. 좀, 제 글을 한번 보십시오. 좀 이런 걸좀 많이 설명합니다. 제가 길게. 가급적 제가 이제 좀 많이 찾아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자, 이 경우는 한번 봅시다. 그럼 잠깐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비슷하긴 비슷한데 한번 이것도 짚어봐서 체계는 뭐 어떤 건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물론 이제 여기는 좀 지워갖고 오래됐고 M 플러스 N은 1일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그 T로 바꾸나 안 바꾸나 그거는 똑같은 형태라는 걸 느낌 옵니까? 이것도 1이다. 그죠? 어차피 N은 1-m 되겠죠? 이 경우는 그죠? 자, 자, 적성합니다. 필기한 거 하고. 근데 이거는 부가, 이좀 틀리죠? 이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좀 한번 설명해보고 갑시다, 이것도. 책이 있으니까. N 플러스 N입니다. 자, 이 경우는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잘 보십시오. M이 0에서 1까지 변하니까 M이 0인 경우를 보게 되면은, M이 0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0이잖아요, 이게. 0 되니까, OP는, 뭐고, N은 또 1이래. OB가 되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똑같죠. M이 0이고, 그러면 N은, N 1이 될 거잖아요. 아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OB가 되기 때문에 점이 된다, 점. 그거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은 1이고, N은 0이면은, M은 1이고, N이 0이면은, 요게 이제 1 되니까, 그죠? 0 돼버리니까, 그러면 요거는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M은, A.A와 같다 그랬죠. 아까 제가 한 거는 아까 뭐였죠? 아까 T였잖아요, 그죠? T, OA, 그 다음에 1-T, OB, 여기가 A고, 그죠? 적어놓을 걸 그랬나? 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였잖아요, 그죠? 아까 이 부분이, 그죠? T는 0일 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죠, 그죠? T는 0이면은 어차피 T가 0 되고 B, 맞죠, 그죠?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됩니다. 이제 이해되잖아요, 봐요, 이런 게. 처음에는 이거 무턱대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바로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경우 제하고 이 꼴은 다 됐고 놔두고 이래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n 플러스 n은 1이므로 이래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차피 여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n 플러스 n 자체가 1이니까. 그럼 ab를 n 대 m으로 나누는 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세 개는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니까, 자, 이거는 어떤 경우라 둘수 있냐면은, 요 말고 색깔을 좀 바꿔갖고, 이게 되죠, 저게? 저 내부에 찍힌다는 거죠. 뭐, 한,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아, 왜 세 동그라미 했지? 아, 네 동그라미 해도 좋은데? 하여튼 뭐, 이렇다 치고,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이게 A 벡터고, 이 B 벡터다. 자,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게1 되면서, 0하고 1 사이고, 0하고 1 사이다. 자, 아까 우리는 t가 0하고 1 사이는 뭐랬죠? 선분을 이룬다 그랬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 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는 맞죠? 이거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벡터 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고 2분의 1 a, 2분의 1 b 요거 합력이잖아요. 이거죠? 맞습니까? 이게 딱 지키죠? 자, 맞습니까? 너무 조그맣게.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3분의 1a 벡터 더하기 3분의 2b 벡터 해볼게요. 차라리 이걸 a 벡터로 합시다. 안 되겠다. 더큰 걸로. 자, 요거를 a 벡터라고, 요거를 벡터라면 또더 쉽네. 그럼 아까 이거, 2분의 1한 거는, 2분의 1한 거는 아까 이쯤 되었고, 그죠? 요리 됐고, 이거 찍히겠죠? 자, 물론, 이 좀, 원래는 이렇게 되고, 위에 있는 게 되겠죠, 원래는. 그죠? 대각선. 이해됩니까? 요리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걸 없애고,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 어찌 됩니까? 이 경우는 3분의 1a 벡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 벡터 하면은 요거죠. 이게 3분의 1a 벡터죠. 두개 합치하고 1 되는 거 맞죠? 1 합하면. 3분의 2는 어딥니까? 3분의 2b 벡터. 이기죠. 자, 보세요. 요두개 합력. 2위에 찍히잖아. 이런 식으로 1로 이루는 거는 다 위에 찍힐 거라. 그 대신, 이 뭡니까? m 자체가 1로 만들고 0하고 1 사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요것도 아까 t 값도 1-m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요것도 0하고 1 사이가 된다는 전제에 깔려버려요. 이게 또. 그죠? 그러면 이두개 맞춰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더해갖고 1이고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면은 이렇게 쫙 돼버리는 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선분이 됩니다 이때 이제서야 요 조건에 의해서 아까 우리 한 조건이 들어가야지만이 아까 뭐였죠? 0보다 크고 t가 1보다 작은 이게 그렇게 되는 순간 요런 모양일 때는 요런 순간 아까 선분을 이뤘잖아요 그 선분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선분 AB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제서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런 걸잘 그려갖고 계속 이걸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요렇게, 언뜻 요렇게 하면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수치를 넣어갖고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만약에, 뭐, 하나 더, 3분의 2, a벡터 더하기, 3분의 1b벡터 해볼게요. 3분의 2 여기잖아요, 그죠? 3분의 1은 여기잖아. 당연히 봐보세요, 이거. 합력. 맞잖아요, 이거. 승분. 요 위에 있잖아. 그죠? 요 A, B라 하면은.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이 정리해서 이 경우는, 요 경우죠. 요 경우는, 요렇게 됐을 때, 정리를 요렇게 했을 때, 요 경우는 뭐다? A, B를 말한다. 이런. 성분을 말합니다. 아까 그거는 수직선이죠. 예, 아까 그, 요렇게 됐었죠? 직선이 직선. 직선이고. 딱두 가지. 두 가지 경우 먼저 배웠어요. 두 가지. 성분하고 직선 배운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 맨 처음 우리 이제, 그, 나타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저 쉽게 나타낸 건 자, p는 mx 벡터, 그 다음에 nb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 플러스 n은 1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a 벡터,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되었고, b 벡터, b 벡터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이러한 그죠? 직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말고 n 플러스 n을 2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2, 5, 이때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n 플러스 n이 1이면은 AB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n 플러스 n이 2라. 그러면은 1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이 되려고? 2로 나눠주면 되네. 요런 게 돼버리면은,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되죠? 맞죠?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요렇게 돼갖고, A가 있고, A 벡터하고, 똑같이 이제 B가 있어. B 벡터라. 자, 그럼 이걸 갖고 와. 이걸 갖고 오는데, 자, 잘 보세요. P 벡터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고쳐보는 거야. 어떻게? 일단 2분의 MA 벡터, 플러스 2분의 n b벡터가 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두개 합이 이것에 의해서 1이 되잖아. 이거 두개 더하면 1이 되죠. 1이. 그러면은 그 대신 고쳐줘야 되죠. 뭘 해줘야 됩니까? 원래 2분의 m 아니잖아요. m이잖아요. 그럼 1을 해줘야 되네. 이것도 1을 해줘야지. 그래, 같은 식 되죠. 같은 식이 되잖아. 됐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2a 벡터, 2b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지. 2b 두 배. 이게 되는 거지. 이걸 가르쳐.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는. 이게 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요거 탁 꺼주지. 요렇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뜻이 숨기지기 때문에 요 맞춰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딱 내려와갖고, 좀 넓은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한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범위를 이제 산정하는 경우는 이제 좀 하고 있잖아요. 얘들은. 그죠? 아까 그 주게 되면 이제 바뀌죠. 맞죠? 이제 주게 됐을 때는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가. 주게 되면은 쭉 읽어보면은 m 플러스 n은 k라 돼 있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아까 똑같죠? 아까 그 m 플러스 n은 저 뭐고 여기를 갖다가 요거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k라 뒀네. m 플러스 n이 1 이하인 경우. 자, 요거는 좀 이따 해야겠다. 요거는 왜냐면은 m 플러스 바로 일어났네. 이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듭시다. 자, 요거는 그 범위를 주지 않고 1 이하인데 좀 이따 하기로 했어요. 쭉 나와 있는데 똑같은 나오죠. 뭐 행위가 보이죠. 이 보세요. 1로 만드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m 플러스 n을 k를 두었고 k를 나눠갖고 이렇게 만든 게 보이죠. 자, 조금 이해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고 갑시다. 그러면 자, 2n 플러스 n은 2란 게 있어요. 됐죠?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m이 0 이상이고 n이 0 이상이다 해볼게요. 양수다 이거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m 더하기 n은 1이라는 형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알기 쉽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범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선분이 된다는 느낌이 들죠, 이제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였죠? 처음에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요거를 좀더 이쪽 책에 교재대로 하게 된다면은 요걸 갖다가 0보다 0 이상, 그죠? 지금 뭐였죠? 0 이상 1 이하로 바꿔놨죠, 그죠? 1 이하로 하고
0.24 이렇게 이제 차라리 제가 바꿔버릴까? 자,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여기 이제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아까 이 조건이 붙어버리면 선불이 되죠. 근데 아까 그 조건에서는 m 더하기 n도 1이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아까 금방 연습한 것처럼 조건이 붙었지만은 요거는 2로 나누게 되면 m 더하기 2분의 n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죠. 그러면은 p 벡터는 m 되고, 그죠? a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n 되고, b 벡터가 되면 되네. 그죠? 그러면 이거 m이니까 요거는 그뭐 그대로 됐어.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를 붙여야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p 벡터는 a 벡터, ma 벡터 플러스 그다음에 mb 벡터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뜻은 이것도 1로 만들었고 이렇게 고치는 거야, 아까 그거를 p 벡터를 p 벡터는 m a 벡터 더하기 n b 벡터를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1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알수 있잖아. a 벡터가 있고, 자, b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는 그대로 두고 1배, 그죠? 딱 그대로 되는. 이거 2배를 해야 되니. 두 배. 두 배를 하고, 뭡니까? 이두 개를 이은 선분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포함되지.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것이 이 선분을 말합니다. 아, 이제 납득이 갑니까? 어떻게 하는지. 요런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n 플러스 n이 1 이하다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1이하기 전에 또 하나 더 연습하고 갑시다. 바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걸로 돼 있고, 당연히 이제 0 이상 m이 뭐 1, 이렇게 쭉이다 치자. 이렇게 쭉이었어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n이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그 n 플러스 n이 1인 경우부터 쫙 바뀔 거야. 1.1 뭐쭉 바뀔 거잖아요. 끝없이. 어디까지? n 플러스 n은 2까지. 자, n 플러스 n이 1이 되는 순간, p 벡터는 아까 a, ma 벡터 플러스 mb 벡터는 아까 뭐였죠? 뭐였죠, 아까? 우리 가고 만약에 1이 돼 있다면은 a 벡터, b 벡터 있다면은 이 경우는 그대로 여기를 말하죠. 이 선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요거는 아까 어떻게 했죠? 이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2분의 m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2a 벡터로 고쳐줘야 되고, 2분의 n 되고, 그 다음에 2b 벡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이 됐잖아요, 1. 2로 나누면. 그리고 두 배로 한 다음에, 그죠? 두 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은 게 되잖아요. 여기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변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m 플러스 n이 1.1. 뭐, 하여튼, 이렇게 커질 때마다 1이 되겠네. 1이 되겠네. 이렇게 점점점, 점점점점, 요까지 가겠네. 그죠? 뭐 말합니까? 뭐 말합니까? 뭐 말합니까? 이 면적을 말하네. 요까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이 형태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또요 해석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자, 다시, 아까, 보려고 했던 거, 이제, 이거, 우리, 요, 우리, 참고서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거는, 의뢰 주어지는, 이제, 구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죠? 자, 이번에는, 이 뭡니까? m 플러스 n이 1 이하인 경우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변화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2인 경우가 이렇게 마찰하고 쭉 하는 거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n 플러스 n은, 이제, 뭐, k라 합시다. 뭐, k는, 이제, 0하고 1 사이겠죠? 이게, 이거니까.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도, 오른쪽이 1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1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 1로 만들려면은, k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k가 0일 때 한번 봅시다.
m 플러스 n이 0이면은 당연히 m은 0이고 n은 0이겠죠. 이 범위에서 0을 만들 수 있는 건 이 경우밖에 없잖아. m이고 n이 0이면은 op는 0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점점 5 요겁니다. 이 경우 말합니다. 이 경우는 1번은 됐죠? 이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자 아닌 경우 자 우측편에 있는 것을 1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양변의 k로 나눠서 k분의 m 플러스 k분의 n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익히 아는 대로 이제 순서도 진행은 됩니다. 먼저 이거 적어요. 적었죠? 1, 요 두 개 합하면 1이죠? 근데 원래 돌려면 k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k입에 이제 k가 0하고 1 사이잖아요. k입에 줄어들죠? 이것밖에 안 갈거잖아요. 그죠? k분의 1이니까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줄어들죠. 그죠? 그래놓고 줄어든 것의 이 선을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계속 변화된다 해보세요. 계속 변화된다면 어찌 됩니까? 이, 그, 1 이하의 k가 뭐냐, 2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변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느낌이 딱 들죠. 이제, 그죠? 선분이 된다는 거. 이게 k 값이 변할 때마다, 그죠? 선분이 되고,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종결의 선분이신다. 그래서 1, 2에서 p가 나타나는 도형은 상악형 AOB의 내부와 그 둘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싹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이거 종점 되는 거 연결한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점점.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쭉, 무슨 설명을 해놨는데, 자, 조금 더, 또 다른 걸 또 연습을 한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p벡터는 2a벡터 플러스 3b벡터 이런 게 답시다. 그러면은, a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b벡터가 있으면은, a벡터 두 배. 자, 이러면 두 배가 되죠, 그죠? 요거는 세 배니까 하나, 둘, 세 개 될 거 아니야. 그럼 세 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거, 요래 되었고, 요래 되었고, 이게 합력인, 자, 요걸 말하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m은 2그라 해놓고, 자, 고정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1이 이래갖고, n이 이하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살짝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 거는 p벡터는 ma벡터 플러스 nb벡터 적어놓고 갑시다. 자, m은 2로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a벡터를 갖다가 만약에 이쪽으로 꺾게 된다면은 a벡터. 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보기 좋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b벡터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이제 설명시켜서 이렇게 편하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m이 2니까 그죠? 2a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제 nb벡터인데 n은 1에서 2까지 움직이는 거. 2a벡터는 요거는 고정이잖아요. 이거는 고정이죠. 그 다음에 b벡터가 n이 이제 1 된다 하면은 자 1이 된다면 요거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쭉 가갖고 여기를 말하죠. 맞죠? 그 다음에 쭉 변할 거라 n이 만약에 2까지 갔다 2면 어찌 됩니까? 그럼 이게 2b벡터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이 쭉 가갖고 여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게? 점점 이제 b벡터가 이기기 올 때마다 이기 되겠네. 이기를 말합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n은 1일 때. 여기는 n은 2일 때. 자, 이 선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그거는 좀 더 확장을 해서 m이 1 이상 2 이하. 1 이상 n이 2 이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적을 했으니까 이런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갖고 설명하기 편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A 벡터라고 여기를 B 벡터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M은 1로 정해놓고 해볼게요. 그죠? M은 1로 정해. 그럼 M은 그럼 A가 여기까지라 그죠? 그 다음에 이때 N은 1이라. 그럼 여기 지키죠. 그러니까 여기 지키잖아요. 그죠? 여기 지키잖아요. 그리고 쭉 변해. N은 2다. 2다. 그러면은 이게 두 배리 가갖고 그죠? 이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키죠. 그러면 그 N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이게 다 지키게 되네. 여기까지 변하네. 딱 요게 되네. 그죠? 맞죠? 그리고 M이 2다. M이 2다. 그럼 N은 1이다. M이 2고 N이 1이다 하면은 요리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니까 B는 여기니까 요리 되겠죠. 그죠? 이 지키겠죠. 이래 쭉 가잖아요. 또 변해갖고 N은 2다. 그러면 여기 지키겠죠. 여기 되겠죠. 이거 말하죠. 그러면은 이 M 값이 여기 싹 변할 때가 되니까 여기 올 거잖아요. 그죠?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 이쪽 1이 되겠네. 이렇게 1이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 꽉 채우게 되는 쫙 다 채우게 되는 이 넓이를 말하면 되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마지막 이제 이게 강의죠. 이거 오늘 이런 강의. 자, 이래 놓고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그리 같이 O의 OB를 이웃으로 하는 두 평행사변형 나머지 꼭지점을 실어할 때 M이 0이면 M은 0이면 생각해서 0, 0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NB인데 그러면 이게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0이면은 그대로 0이고 그죠? 0이 끄고 그 다음에 1이면은 그냥 OB 여기까지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말하죠. OB를 말하죠. OB를 됐죠? OB 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0이면 N은 여기가 0이죠. MA M이 근데 0에서 1까지 변하잖아. 그럼 A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될 거죠. 선분이다. 근데 M이 1이고 자, 1 고정돼서 자, O는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딱 그대로 잡고 그냥 고정이 돼. 고정. 고정이고 그 N이 0일 때는 어차피 N이 0일 때는 O의 자체를 말하고 1일 때만 먼저 따져보면 되죠. 1이면 어찌 됩니까? 이러면 여기 오죠. 여기 또 오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은 OA 딱 가리키고 그죠? 이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위로 이 N을 갖다가 뭐 2분의 1로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이면은 2분의 1 OB 여기잖아. 그러면 합력이 여기 가리키고 이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겠지. 그죠? AC가 되죠? 자, 알겠죠? 이제 무슨 뜻인지. N이 1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0일 때, M이 0일 때는 사라지고 OB가 되잖아요. OB. 그죠? 여기 되죠? 여기. 그 다음에 뭐 1일 때 해보면 되지. 그죠? 뭐 1이면은 O의 OB, 여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가르칠 거야. 자, 됐죠? 이 네 가지 기호 다 찍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0보다 1보다 작은 경우는 아까 밑에 한 것처럼 변화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내부가 될 거라. 내부가 됐잖아. 그죠? 그러한 점에서 이런 총 요 부분이 될 거라. 그래서 이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해갖고 O의 OB를 이웃하는 두 변하는 평행사변 내부와 그 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설명이 또 하나 더 있나요? 요거. 자,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A가 있고, O가 있고, B가 있어. 자, 이래서, 0, 1, 0, 1인데, 를 만족시키는, 나타내는, 점피가 나타내는 동의 넓이 것이죠. 자, 뭐랬습니까? M을 특정 짓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M은 0을 두고 난 다음에, N을 0, 이거 먼저 해보면 되죠. 잘 모르겠거든. 자, 그럼 N이 0이면은 M이 0일 때 M이 0일 때 N이 0이면은 여기잖아. 그죠? 파란 걸로 할까?
자, n이 1이면은 n이 1이면은 ob 여기잖아,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기를 딱 가르칠 거라, 그죠? 쭈쭈쭈쭈쭈 되겠죠, 그죠? 이 사이에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m은 1이고, 그 다음에 n이 이제 0, n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n이 0이다. n이 0이면은 m이 1이니까 5a잖아요, 5a. 그럼 여기 지킬 거래요. 가르키. 이 가르키는 점이 이게 될 거라, 이제는.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n이 1이 되면은 이제 요리 되었고, 요리 되었고, 그죠? 5의 5비 합력이니까 여기 가르쳐갖고 여기를 딱 가르친다. 저기 가르치잖아요, 그죠? 저리 됩니다. 그 사이 움직임이 이렇게 쭉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이 됐죠. 근데 n도 이 사이로 움직이잖아. 그럼 이 점도 이렇게 될 거라, 이제. 아, 이렇게, 그죠? 갈 때마다, 그죠? m이 점점점 커질 때면 여기까지 갈 거라. 그래서 이 넓이를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뭐죠? OAB가 정사각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의 4분의 루트 3a 제곱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평사변형 전체 넓이 바르면 2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2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그 이론을 제가 보충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는데, 만약에 이거 이론 중에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좀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정도 총 이론은 웬만한 걸 제가 한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푸시다 보면 또 깨우치게 될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필기 깨끗하게 해 놓으십시오.